혹시 북한 사람을 평상시 본 적 있나요? 중국에 가서 많이 봤죠. 아, 중국에 가서? 네. 어느 거 가질래요? 자연인 거 골라 쫙. 원래 이거 어디가? 잘 안 해줘요. 왜 그럴 것 같아? 이야. 피부 빠졌다. 똑같다. 보라색도 이쁜데. 보라색 이쁜데. 이게 잠깐 요게 이뻐요. 요게 이뻐요. 자연아 엄마 요거 어. 그래 자연아. 아 근데 초록색이라서 이렇게 색깔이다 이거. 우와 너무 이쁘다 자연아. 아니 얘가 키가 커가지고. 자연이가 골래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골래. 세상에 가자 자연아. 사이즈가 잠깐만요. 사이즈. 네. 사이즈 하나요? 글쎄, 그래 좀 작을 거 같아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. 오늘 제가 저희 아들 지금 돌 촬영을 위해서 사진관에 왔다가 사장님의 그 햇빛같이 넓으신 파란 미소를 보고 반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. 제가 오자마자 예, 털어놓았습니다. 너무 따뜻하니까.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놀라시더라고요. 혹시 북한 사람을 평상시 본 적이 있나요? 중국에 가서 많이 봤죠. 아 중국에 가서? 네. 어머. 중국 식당 가서도 많이 봤습니다. 아. 백두산 천지 가서도 많이 봤어요. 근데 거기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? 전통 북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럼 저는 전통이 아니라? 어떻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? 일 없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다가 좀 저희 한국 억양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. 아. 아니, 재밌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에게 이렇게 상냥하게 안 해줘도 일 없습니다. 막 이런 식으로네요? 네. 아 그랬구나. 네. 한국에서는 그럼 북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?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. 근데 손님으로다가 한 10집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. 10집 정도? 그래도 보셨네. 그럼 제가 19번째 10집 정도 되는 거예요. 아 그랬구나. 근데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?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하고 이제 떨어져 있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져서 사시나 이 생각도 많이 들었죠. 아 사실 제가 사진관 여기서 저번에 여권 사진하고 증명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력서 사진을 찍었어요.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이 지하부터 1층, 2층, 3층, 4층까지 있나요? 네.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북한에서 이 정도면요 중앙당급들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즉 우리나라에서 말하게 되면 저기 국회의사당에 그런 사람들만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. 즉 다시 말하게 되면 대통령이나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대통령도 스테이크, 나도 스테이크 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북한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이 드나드는 곳은 따로 있고 서민들이 드나드는 곳은 따로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사진을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사진은 그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럼 베테랑의 4제곱이네요. 사진이 좋아서 시작을 해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
카메라만 들여대면 뭐 힘들다든가 뭐 피곤해든가 이런 거 없이 근데 뭐 24시간 카메라 들고서 촬영을 해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습니다. 오. 사실 북한에서 이제 사진사의 직업하게 되면 그래도 꿀 같은 직업이거든요. 정말 만만치 않게 짭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북한에서 이 사진사 하게 되면요 시골마다에 가끔 이제 그 사진기 하나 딸랑 메고 그다음에 그 필름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대수였어요. 과반수였는데 후에 다시 이제 그 여기처럼 그 SD 카드 그 장착하는 그 기능이 나와서 2007년도부터는 거의 그런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제 사진관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이렇게 크고 이런 것이 별건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 왔을 때 아 국가가 운영하는 거겠지 이랬는데 다 개인 거래요.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. 북한 사람들을 보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랬는데.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불편하시다거나 이런 걸 느낀 적 있나요?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. 그냥 그 억양 자체가 네. 좀 강해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착해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. 아 그래요? 저를 봤을 때는 어땠어요? 깜짝 놀랐죠. 어? 왜요? 네. 훌쩍한 외모에 언변에 뭐 여러 가지로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쁜 사람만 오시는 것 같아요. 마음도 착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갑자기 눈시울이 제가 붉어집니다. 북한 하게 되면 사실은 핵, 김정은, 못 사는 나라, 이런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아직은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, 한 사람만 잘못해도요, 그게 수면 위에 완전히 노출이 되고,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니? 이러기도 잘하고, 좀 잘 살게 되면, 야 탈북자들이 어떻게 된 게,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잘 사니? 이것 역시도 걸림돌도 되고 이러거든요.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, 그래도 긍정적으로 굉장히 봐주시는 이 점에 너무 놀랐습니다. 당연한 거죠. 뭐, 열심히 노력하면은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고,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다가,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또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셨다 해서 그분들이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법은 없는 거니까. 사장님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3년 좀 지났습니다. 네, 3년이 지났는데 그냥 북한 사람이나 뭐 남한 사람 이걸 떠나서 인생의 대선배로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네, 한 말씀 해주시면 참고로 삼아보겠습니다. 아유, 성공한 건 아니고요. 이제 좋아서 그냥 열심히 사진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죠. 뭐 이걸 가지고 너 성공했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니고요. 항상 뭐 수입이 생기면은 뭐 최소한 뭐 50%는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영업 전략을 가지고 근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. 아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선 사진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한 60%는 사진을 접었는데 근데 저는 새로운 게 만약에 디지털로 바뀌면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그걸 이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접목시켜서 왔기 때문에 60이 넘어서도 지금도 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아서 계속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결론에는 우리 진로 문제도 좋아서 즐거워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접목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저는 사실 유튜브를 저는 고향이 개성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일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면서 좀 북한과 관련된 그런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. 경기도 지방에 속해 있던 개성시는요, 옛날에 1953년 이전에는 다 그냥 우리 남한이었대요.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그냥 시내방집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. 근데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정말 성공하신 분들, 특히나 제 집 옆에 이렇게 멋있는 사진관을 차려놓으시고 이렇게 못생긴 얼굴도 싸가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. 그러면서 그렇게 멋있게 매끈하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사장님 같으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. 아 이런 분들을 보면서
나 자체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좀 더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지 않았습니까? 3년 동안. 그래서 그 세금을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잖아요. 제가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도 자기 맡은 일터에서 그 일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생활 전선에서 일해 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40년간 자신의 일터를 사랑하고 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헌신해 오신 사랑 이야기 스튜디오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그의 집 전경을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렸습니다.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